다 되어가네요.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에도 티격태격했지만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네요. 여보. 여보 너무나 행복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녀석을 만들어주시라고 약속했었는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루에 온몸 3시간 걸리는 출퇴근 거리를 나을 위해서 불평없이 다녀주고 특히 여보는 좀 쉬워져야 하는 셈인데 많은 사람을 위해 더 힘든 것 같아요. 항상 고맙고 항상 미안해요. 내가 주말에는 꼭꼭 회사까지 태워줄게요. 그리고 장모님, 장인어른께서도 나를 좋아해 주시고 편하게 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여보가 주말에서 나를 위해서 잘해서 그러신 거겠죠? 나도 장모님, 장인어른께도 잘할게요. 물론 우리 여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넘어갈게요. 생각하고 집에 가면 따스한 친구들과 나를 기대주고 함께 제대로 준비하고 같이 먹고 얘기하고 같이 친구고 또 같이 행복을 해서 쉬고 그렇게 매일 몸대로 버텨주면 다시 했었지만 지켜줄게요. 지켜줄게요. 사랑해요. 2020년 4월 15일 비오지 마세요. 내 집이 국가법대로 이렇게 약간씩 정리가
명찰성으로서 이 도지에서 한번 감사의 마음으로서 설명했지만 서로 보이지 않는 내년 1월 1주년 될 때까지 서로가 이 내용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장소에다 알아보고 서로에 대한 매일의 감사의 마음 사운드랑 사운드랑 표시하고 1년 후에 서로 교환했는데 누구나 30일 썼는데 누구나 300일 썼으면 1년 후에 깊은 날이 아니라 싸우는 날이겠죠. 원수가 되는 날이겠죠. 그러니까 충실하게 잘 써서 내년 4월 19일 1주년